왕코 파워! 왕코 파워! 나는 야 왕코 파워 왕코 파워 내 손만 닿으면 아웃되지 왕코 파워 왕코 파워 예 왕코 파워 왕코 파워 미들라 미들라 모르와 나 왕코 파워 개만데이데 아워 에 오케이 왕코 파워 예 예 하나 하야 오 야 아 왕코 파워 고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 저기 죄송한데 꼬리가 자꾸 때려요 나를 아니 등이 너무 뾰족해 등이 뾰족해서 꽉 꼈어 이쪽 야 꼬리로 때리지 마 달리렸다 절대 권력이다 지금부터 왕코의 세상이다 나를 따라라 왕코 파워 더 월드 오브 왕코 자기가 자기를 왕코래 왕코 파워가 뭐예요 왕코 파워가 왕코 파워가 뭐예요 왕코 파워 이게 뭐예요 어? 왕코 파워가 뭐예요 동우가 내가 몇 명 뛰어왔는지 알아? 너무 험하게 뛰었어. 와 진짜 없어 보여. 아니 설을 왜 타고 있어 지금 빨리 아웃 시켜야지. 야 이제 동우가 잡았네. 어? 권력을 동우가 잡았어. 야. 약간 석진 오빠 때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었는데 그렇지 역시 돌직구녀야 돌려 얘기하지 않는군 역시 넌 돌직구녀야 방심했네 형 누나이 뭐였어요? 이거 뭐였어요 장갑 끼고 손만 닿으면 아웃이야 진짜요? 뭐 집에 다니다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대문 아웃이야 와, 그냥 대박이다 아, 대박이지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형 만약에 형이 이거 했잖아 해봐봐 나한테 손을 묻혔어. 나 등을 빌려고. 뭐 이렇게 해서. 했어. 붙이려고 했어. 잡았어. 자, 됐잖아. 아니 이쪽 손이잖아. 해봤다. 형. 진짜. 해봐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너 봐줄게. 넌 안 하지 그러면. 넌 봐줄게. 아 이렇게 해서 뛰면. 아 그래. 내가 어때? 이게 잡아. 너 이렇게 해서. 야, 너한테 걸렸으면. 난 혜진이나 지호만 노리지. 여자들한테 하니까 내 능력은 뭐야 확인하겠어 복제신기라고 외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표가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표로 전원 교체된다?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표 갖고 한혜진 그러면 다 한혜진이 된다고? 아니 저기요 아니 누구는 저렇게 알기 쉬운 거 멈춰라 이런 거 주고 이게 뭐예요 어렵게 이거 끼리잖아 해볼까 그냥? 그냥 여기서 외쳐도 돼요? 이거 잘한 거예요 한번 쓰면 못 쓰고 거기에 써있어 진짜 모르겠네 잠시 생각 좀 하자 생각 조용한 데가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게리야! 형! 형 갑자기! 무슨 무슨 일이야? 이건 좀 도움이... 야, 쟤 지금 1등 하겠다고 장난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게리 외쳐서 다 게리로 바뀌면 다른 사람 무릎은 내가 뜯어버리면 게리 형이 아웃. 일단 해봐. 복제 신기. 복제 신기. 강계리 복제 신기 강계리 강계리 내 이름 불렀어 지금. 왜 이런 거야? 뭔가 지금 하면서 강계리 불렀어. 이름표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나는 어떻게 그게 되는 아니고 모두가 게리가 되는 거지 지금. 게리가 잡히면 아 다 강게리가 돼가지고 아무나 뛰면, 아무나 뛰면 강게리네. 야 빨리 좀 대줘 그냥 차라리. 야오! 어, 뛰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라! 여기라! 내가 대리오! 아니요! 내가 대리오! 내가 대리오! 나를 대리오! 내가 대리오! 뭐? 아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누구를 아! 아웃시켜도 내가 아웃인 거야? 아 맞아! 누구를 아웃시켜도 강계리가 아웃이야! 야 그래? 안 돼! 안 된다고! 나 여기 있어! 강계리 여기 있어! 내가 강계리 여기 있어! 내가 강계리 여기 있어!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계리 오지 마! 내가 계리요! 내가 계리요! 내가 계리요! 무슨 상황인가? 내가 계리요! 인사하고 오지 마시오. 내 이름을 갖고 왜 다 자기라고 하고 내가 계리요. 내가 잠시에는 내가 잠시에 살았던 계리요. 내가 계리요. 자 무슨 말이야? 내가 한 계리요. 자 여러분 내가 언제 오는 게 아니야. 자 이거 보시오. 이 순간 이 순간 나밖에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나도 게리오. 나도 게리오. 숨지 마. 내가 진짜 게리오. 지금은 모두 게리가 되었지만 잠시 후엔 모두 송지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엔 모두 유재석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게리오. 내가 게리오. 내가 게리오. 송지효. 이리 와보시오. 아니 와. 내가 게리오. 야,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존재감 없는 이런 능력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게 뭐야? 아니 존재감 존재감이 없어. 벤지처럼 자기들 직접 하고 좋잖아. 살만 빠지고 런닝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게리라고 나 지금 게리라니까. 그럼 당신도 게리를 하시오. 나도 게리. 나도 게리. 나도 게리. 나도 게리야. 나도 게리요! 나도 게리요! 그럼 우리 모두 게리요! 나도 우리 모두 게리요! 잘한다! 나도 게리요! 빨리 빨리 하시오! 잘한다! 이러지 마시오! 이걸 왜 뛰면 그런 거야? 날구에 게리가 나왔는데 날구에 나를 도와줘 게리야 네가! 애가 게리요! 이러지 마시오! 뭐 하는 거야! 잠깐만 근데 잘 생각해요 개인전이잖아. 아 귀찮은데 거물이 가진 자를 공격해야 합니다. 야 빨리 뛰어. 이번에 유재석 한번 가볼게.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빨리 뛰어. 유재석 여기 있어. 내가 유재석이요. 내가 유재석이요. 유재석이요. 강계리 아웃. 아 그럼 내가 분명 후회들 하시고 내가 게리오. 이 다음은 유재석이고 내가 게리오. 이 다음은 성지호고 다시요. 내가 진짜 에이. 게리오. 내가 진짜 게리오. 어느
유재석 씨한테 넘어. 왜요? 왜요? 아니지, 나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범인다의 교단이! 아니! 범인! 내 것이란 말입니까? 우와! 내놔라. 어서 멀리 도망가라. 어머, 동욱 씨. 바보. 이제부터 이곳에 피해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대박. 이 땅의 지배자는 나다. 가고 돌아라. 훌륭소환? 훌륭소환이라고 했지만 아웃된 사람 중 한 사람을 불러 부하처럼 부를 수 있다. 단 직접 이름표를 뺄 수는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훌륭소환이 아니라 네 또박또박 다시 살아나니 기쁘지 아니한갑니다. 아 이게 뭐예요? 아니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잖아요. 지금 그 아니, 프로그램 얘기. 훌륭소환의 주물입니다. 아 멘트가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부터 나의 능력을 보여주마. 아 뭐라고 충분히 보라. 나도 빨리 좀 합시다. 아시겠네.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동욱, 한예진, 그리고 멍지요. 너희들은 이제 곧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아 원래 할까 뭔데? 그래 할 거다. 들어라. 다시 살아나니 기쁘지 아니하냐. 홀영수. 아, 저 종국이가 와야 되는데. 뭐야? 아, 유재석! 여러분, 긴 시간 걸어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힘을 가졌으니 다 호소시켜 여러분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까? 곧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까? 했습니다. I will promise you. Now 말고, now 말고, no now. No now. No now, no now. 예, 예, 예. 뭐, 유재석! 아이, 그렇네요, 지금. 아, 몰라. 저쪽 상황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난 거야? 근데 누구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누구 소환했어요. 그래서 누굴 쓸 수 있나 봐. 준비됐는가? 준비됐습니다. 유재석 씨가 누군가 이름표를 떼면 다음 홀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네. 이름표를 떼지 못하면 이광수 홀령도 소멸해요. 아니 이런 하루살이 인생을 세금만 하면 돼. 하야, 아니 하야 간다. 아 나도 잘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목숨 유지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이시라고요. 옷 벗어. 아 짜증나. 옷 벗어.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계속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여기서 쉬고 있는 거 일하게 해줬더니 어? 유재석! 가시죠. 너 여기서 계속 멍하니 있을래? 아, 아닙니다요. 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은 약속하는가? 약속합니다. 그래. 내 너를 이제부터
나의 부하로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얻은 금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 나보다 앞서지 마라. 나보다 앞서지 마라. 아, 너무 권위주의 아니에요? 옷 벗어. 아, 자, 옷 벗어. 아, 먼저 가시죠. 그림자도 밟지 마라. 아니. 광수야. 예, 형. 동욱이 어딨냐? 잠깐.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어딘가 좀 살펴봐야겠다. 성으로? 무등 태우라고. 높이 올라가야 다 될 거 아니야. 빨리 봐야 이 드넓은 초원에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아니 그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되죠. 빨리. 아니 높이 올라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나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광수야 어딨냐? 아 내가 어떻게 봐요? 저기 어딨어? 아 몰라. 아, 빨리 보고 내려. 아 빨리 보고 내려요. 이동욱은 바로 저곳이다. 온다. 어디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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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야 내려. 이동욱이 온다. 광수야! 잡아라! 잡아라! 좋았어! 좋았어! 이동욱 붙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찍을 자다. 뭔가 이제 이거 잠깐만 너무 힘들어. 너를 못 뛰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유재석 씨가 누군가 이름표를 빼면 다음 올령이 나타날 수 있어. 아 그래요? 옷 벗어. 아니야 들어가. 나보다 앞서지 마라. 그림자도 밟지 마라. 너무 힘들어. 너를 못 뛰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얘도 못 뛰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얘도 못 뛰면. 이렇게 갱갱 살 거야. 차라리 가자. 이렇게 갱갱 살 거야. 차라리 가자. 같이 치러. 같이 치러. 야. 나 안 그래. 야. 야, 너 잠깐 뭐야? 야, 이거 와. 야. 야. 주인님! 내가 주인이야. 형, 안 오세요? 아웃됐어. 주인! 아니, 뭐야? 야, 너 있어. 어, 나를 돌려서. 야. 야. 너, 내가 네 주인인데. 야, 주인도 주인이 아니야. 야, 니가. 니가. 니가 나를 잡아. 아, 잠깐만. 야, 너 두고 봐. 잠깐만. 너. 내가 훈련이 형제님한테 키우면 되냐고요? 아니 혜진씨 야 혜진아 그 너무하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나 그냥 한번 떼보고 싶었어. 그 게스트끼리 거 진짜. 야 나 정말. 야 내가 어이가 없어. 야 쟤는 나를 돕게 돼 있는 거야. 너를 돕는 게야. 쟤는 왜 그런 거야? 아 진짜. 아니 무등 몇 번 태우고 뭘 했다고 네가. 아 나 진짜 어이가. 야 주인님 그래요. 나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이광수 씨는 네. 유재석 씨가 권력을 네. 얻어서 가진 금검의 네.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직 효력이 다 안 끝났어요. 네. 한혜진 씨가 금검을 이제 가지셨으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뭐 수호천사, 뭐 양명, 중국의 훈령입니다. 예. 음악으로 훈령으로 나갑니다. 귀신. 귀신이 아니라 네. 약간 그... 네. 주문! 다시 살아나니 기쁘지 않는다! 정말 죽던 거다! 주인님! 저 후영입니다. 귀신? 당신의 보디가드입니다. 그래요. 송지호 어디 갔지? 송지호를 찾아야 되는데. 아 지금 지훈아밖에 안 남았구나. 지호밖에 안 남았어 지금. 훈령 그러면 지호를 찾아와요 빨리. 아니 나 훈령이 그냥 이런 거예요?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1대1로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아 주인님 노란 없어. 옷이라서 진짜 헷갈려요. 나 시간 없어. 난 조심해야 돼. 이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딸라 그랬나 보다. 아 진짜 좀 이들로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대장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지효! 송지효! 아니, 내가 얘기하면 아예 들은 척을 안 하네. 아, 내가 좀 위험하다고. 아, 맞다, 맞다. 내가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동업자 같은 그런 개념이네. 송지효! 지효 빨리 와. 어디? 지효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 이쪽에? 저기? 아, 같이 가야죠! 아 맞다! 아 난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맞다 맞다! 아 까먹어! 지효! 지효! 지효 누나! 없어요. 이쪽으로 갔다 오랬는데. 아니. 어? 누나 잘 봐요. 이 안에 지효 누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효 이 안에 들어와 있네. 없죠. 없지? 아니 아까 이 안에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역시 지효 도와주려고 왔다. 독사 중에 독사로다. 아니 이렇게 봐도 없으면 없는 거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넌 감옥으로 가버려라. 당장 가라. 가라 언니. 아, 나 이제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은. 나 처음부터 누나 편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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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요? 왜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지효야. 대준아 미안해. 너 거북이 검 꽂는 거 한번 볼게. 어? 지효야.